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이제는 한인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어제 세계 최대 의류 박람회인 라스베이거스 매직쇼가 개막했지만 중국인 셀러들을 피하기 위해 바이어들의 발길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매자들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구매자들이 줄었다. 어제 개막한 라스베이거스 매직쇼에 참석한 상인들의 말입니다. 미국 현지 바이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겁을 먹어서 특히 큰 회사 바이어들이 이번에 매직을 안 오기로 참가를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지지만 상당수의 의류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 매직쇼에서 계약을 따더라도 제때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대다수의 한인 의류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주니어와 영 컨템포러리 부스가 변경된 것은 또 다른 악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바이어들이 줄어든 데 이어 한인들의 부스가 유동인구가 적은 장소로 배치된 겁니다. 손님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저도 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미 전역에 널리 알려지며 한인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류 박람회도 문제지만 중국과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원단업 등 다양한 산업이 정체된 모습입니다. 중국인 특수를 누렸던 LA 한인타운 내 요식업소들 역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이 또 다른 중국인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 식당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한인 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한인들은 최대한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